자, 아무튼 뭐 그렇고 안경 좀 닦고 좀 준비 좀 아우 부랴부랴 준비하려 그러면 너무 이게 지금 정신이 없어요. 코파 부회장님 디귿글. 아 그리고 방송 오늘 그 변경 사항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줄게. 변경 사항은 뭐냐면 채팅 매니저 5명 랄프가 구했다더래. 구했다더라고 하더라고. 구했더래요. 예. 그래서 5명 구했는데 여자 2명에 남자 3명이야. 그리고 지금 매니저 고정 매니저 딱 뒤에서 지금 들어온 것 같은데 너네 팬닉도 안 달고 어떻게 매니저를 할 수가 있어? 팬닉 좀 달어. 팬닉. 누구야? 나 지금 새로운 매니저들 얼굴도 못 봤는데 누구야? 일단 저두분 율무랑 나랑이랑 진짜 너 이쁘게 그 닉네임들 이렇게 해가지고 나한테 저거로 보내줘. 어? 디코로? 응? 이빨 왜 이리 잘생겼어? 일단 두 명만 보겠어요. 아, 두 명이야? 여자 두 명이야? 다섯 명 구한 게 아니라? 후보는 많았는데 그때 저두 명만 일단 해보고 두 명, 여자 두 왜냐면 명딱 원래 한 보였어. 명 정도 있으니까 다섯 명이 넘어가 매니저가 안 돼요 저희가 아, 다섯 명 제한이어서. 그래. 지금 매니저가 지금 어떻게 되는지 매니저 지금 현황 판좀 해가지고 형한테 좀 보내봐라. 일단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서 오시고요. 내가 지금 채팅창이랑 소통 못해서 미안해. 내가 지금 갑자기 코파가 빨리 3분 안에 5분 안에 오면은 5천 개 쏜다 막 이래가지고 형 빨리 오세요. 그래가지고 머리 감다가 왜 뭔데 이러고 지금 온 거거든. 지금 머리가 지금 엉망이야 사실은. 아주 엉망이야. 코트 수정 걔는 나 복귀 초에 오긴 왔었는데 걔 나랑 별로 인연이 좋지 않아서 나중에 결론적으로 닉네임이 수정이니까 뭔가 여자가 여자 닉네임이고 하니까 그 당시에 이제 옛날에 어떻게 보면 좀 수정이한테 좀 뒷담일 수도 있는데 그럴 만해 수정이 너는 나를 배신 때리고 자기 세력 모아가지고 느닷없이 뭐 매니저들끼리 막 방송 키고 지들끼리 들어와가지고 음악 틀고 소통하고 채팅하고 풍선 쏘고 지랄 병 아주 아유 그거 생각하면 하여간에 인간을 좀먹는 게뭔줄 알아? 그게 바로 관심이라는 거야 관심. 아니 매니저면 매니저로서의 소양을 좀 지키고 그래야지. 요즘 보면은 그 자기 그 본분을 잊어버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 나는. 진짜로 어떻게 생각하니 다들? 그런 존먹질하는 게 그동안 나한테 아무리 도움을 많이 줬어도 결론적으로는 그 도움을 주고 했었는데 그릇된 어떤 그런 그 편향된 아 그릇된 어떤 그런 관심에 갑자기 저기가 돼버려 현혹이 돼버리는 바람에 걔는 신뢰를 잃어버렸지. 그래가지고 나를 저격하고 그러더라고. 아주 내가 대번에 장문으로 그냥 SNS로 존나 뭐라 했었어 그때 그 당시에 수정이 하니까 진짜 옛날 생각났네. 어떻게 수정이를 기억하니 너네? 그것도 그렇고 하여간에 좀 뭔가 좀 모자란 애들이 많았어. 고매하던 애들 중에서 모자라고 좀 외롭고 이런 애들이 많다 보니까 좀 주접을 떨어. 왜내 방송하고 이렇게 지들끼리 친하게 못 지내갖고 안달이야. 아니 나그 서로를 이어주는 매개체가 나였으면 나 없이는 모이지 말아야지. 왜나 없이 자기들끼리 모이고 작당 모의하고 왜 그래? 맞잖아. 아니야? 그런 존먹질하면 난 바로 쳐내버린다 얘들아. 몇 년을 알았건. 그래가지고 매니저 출신인데 방송 시작한 애들도 많아. 근데 걔네들 말로가 어땠겠어? 다 방송 접고 다 그냥 자기 그 저기로 돌아간 거야. 현타와가지고. 근데 지들이 끝끝내 인정은 못하더라. 왜 인정은 못하지? 나는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거든. 너네가 관심에 눈이 멀어가지고 그렇게 지금 변한 거 아니냐. 사람이 처음이랑 끝이 똑같아야지. 어떻게 니네 그럴 수가 있느냐 물어봤더니 그냥 아 그게 아니고 그냥 저희는 그냥 별거 아니에요. 항상 별거 아니래. 별거 아닌데 왜 방송을 왜 해? 자기들이. 나 진짜 나 그거 이해할 수가 없었어. 하여간에 뭔가 이렇게 좀 주위에 콩고물 하나 뭐 떨어진 거 주워 처먹어보려고 두리번두리번거리는 새끼들도 많고 그랬었지 예전에는. 지금 와서는 나 복귀하고 나서도 그런 애들이 은근히 있었어. 아프리카에서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있나 봐. 그래 다 자기 자리로 돌아간다고. 맞아 다 자기리로 다 돌아가더라고. 근데 나는 그런 애들한테 관심을 가져주는 애들도 좀 나는 이해가 안 가. 방송에 어떤 뭐 기여도가 있는 게뭐 방송적인 내용이 어떤 기여도를 준 것이 아니라 뭐 전기나 예를 들어 다혜처럼
그런 사람들도 아니고 채팅창 관리해주고 그냥 그런 건데 괜히 막 어그로성이 막 짙고 채팅창 관리도 안 하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매니저 한 명한테 야 다람아 너 좀 이거 좀 이거 좀 해놔 그러면 채팅창에다 그냥 넵 하면 그냥 그거 다 따라치면서 넵 이지랄하면서 괜히 뭔가 그 네임도화가 된다 그래야 되나? 하나의 어떤 그 컨셉이 돼가지고 그런 게 네임도화 돼가지고 예전에 수정이가 그랬었어. 뭔 말 채팅창에 말만 하면은 수정좌 뭐 수정 뭐저저 또 더럽게 띄어치기 해주고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그런 호들갑 그런 걸로 인해서 걔네들이 결론적으로 방송을 시작하게 된 거 같아. 아무튼간에 옛날 얘기 갑자기 하게 됐는데 자기 본분을 좀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는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럼 형님 허락 맡으면 데뷔 가능한가요? 내 허락을 맡아야만 이거 아직도 모르는 애들이 있는데 내 허락을 맡아야만 방송을 할 수 있고 그런 건 아니야. 아니 근데 채팅창 관리하는 매니저가 뭔 방송에 소질 있다고 느자구 없이 그냥 멜론 깔짝거리면서 지들끼리 새벽 감성으로 채팅하면서 8명 12명에서 그지랄들 하고 있냐고. 어? 주접이지 뭐야 그게. 하여간에 진짜 외로운 사람들이 많나 봐. 그래가지고 방송 조금 소홀하게 했더니 뭔 지들끼리 방 파가지고 뭐 카트라이더를 쳐야지 않나 개이 새끼들아. 하여간에 그래놓고 뭐 학고 역행방 놀러가가지고 어디 소개시켜주면은 누가 소개시켜주면 글로 들어가갖고 그 학고 여자 매니저 방에 아 학고 여자 BJ 방 가갖고 지들끼리 갑질하면서 막 코트 팬닉 달고 주접들 떨고 정말 그 왜 그런가 몰라 나는. 그러니까 뭔가 나는 좀 깔끔한 사람이 좋아. 일관성 있고 그런 사람이 좋은 것 같아. 여러분들이 들어도 좀 이상하지? 방송을 하는 건 자유지. 자유인데 왜 내 방송이라는 코트 방송에서 그 매개체 하나로 자기들끼리 막 어떤 세력을 구축하냐고 대도하는. 형 오랜만이야. 또 어떤 새끼는 내 팬닉 달고서 다른 방송 아이야, 가가지고 잘 들으려무나 배신하지 말고 유. 다른 방송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뭐 출발 노노 닉네임이 여자 이름이야. 그러면 그따가 이제 아이디랑 카톡 아이디랑 대조해봐가지고 카톡에 뜬다. 그러면 거기다가 아 저기 누구 방송에서 봤었는데 되게 이쁘시네요 하면서 뭐 막 작업 걸고 수작 걸고 와 개 역겹지 않냐? 아프리카 닉네임 뒤에 아이디가 뜨잖아. 그거를 복부대 갖고 카톡으로 쳐봐. 신상을 털어봐. SNS 같은 거 그래가지고 DM 보내고 일반 팬한테 그것도. 그러니까 내 팬 중에 유독 유별난 새끼들이 많았어. 그러니까 아주 환멸이 느껴지는 거야. 환멸이 느껴져. 방송만 깔끔하게 보고 나가면 그만 아니야? 거기다 뭐 지들끼리 단톡 파고. 와 진짜 징글징글하다. 근데 외로운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그런 건가? 급이급 팬이라고 하기에는 나는 너무 존목질 안 하는데 나랑 내 성향이랑 전혀 안 맞는 행동을 하는 거야. 그거는 나는 아니잖아. 나는 안 그러잖아. 아 우리 도로시가 또 100개 고맙고. 아 맞아 아주 극혐인 애들이 많았지. 얘기하면 더 많아. 예전에 뭐 저 뭐였지 카페에서 그 저 뭐였냐 타인의 삶이라고 이제 우리 팬들이 여러 계층에 각계 가층에 어떤 다양한 직종의 직업이 있는 친구들이 많잖아. 그러면은 누구는 편돌이고 누구는 뭐 승무원이고 누구는 뭐고 누구는 뭐고 그래가지고 그런 각자 하루의 삶을 누구는 백수고 이래서 하루의 삶을 사진으로 포토 이렇게 그래프로 해가지고 포토로 딱딱딱 다 찍어갖고 그렇게 사진 찍어서 올려놓고 이거는 자기 하루를 소개하는 일기장처럼 그래서 그런 컨텐츠를 했었는데 그 중에서 여자애가 나오니까 거기로 관심이 아무래도 많이 쏠려. 그럼 이제 댓글에다 대댓글로 굳이 달아. 나에게 이런 관심을 가져주니까 유튜브에서도 꼴가짜는 댓글들 있잖아. 헉 좋아요 받을 100개 받을 줄 몰랐어요. 좋아요 100개 감사합니다. 200개 돌파하니까 헉 제가 배풀이 됐다니 감사합니다. 좋아요 200개에 또 자기 코멘트 달고 300개째 코멘트 달고 좋아요 500개 달리니까 그 댓글 500개에 이런 관심 처음 받아봐요 감사해요. 그게 주접이야 나는. 그 뭔지 알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기가 이제 자료를 하나 딱 올리면 거기 댓글 달면은 일일이 다 달아줘. 그러면서 또 카페 내에서 자기 어떤 세력을 구축하고 진짜 역겹고 한심하고 참 측은지심이 드는 그런 애들이 많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방송에서 이렇게 이걸 세우지. 그냥 뼈마리 한 대씩 늘 쳐주고 싶네. 아 그래. 아 니네가 듣기만 해도 역겹지 않냐?
그랬더니 이제 뭐 타인의 삶이라고 내가 그런 컨텐츠를 했더니 거기다가 이제 어? 카페 네이버 카페 쪽지로 보내가지고 어디 사냐고 번호 좀 알려달라고 친하게 지내고 싶다고 남자 새끼들 그냥 풀발기 해가지고 거기다 들이대고 그냥 하, 정말 역겨운 애들이 너무나도 많았어 팬들 중에 어 진짜로 야 내가 이렇게까지 핏대 세우는 이유를 알겠지. 떠올랐습니다. 팬 정보 하시죠. 언제가 겁니까? 내가 왜 기겁을 한 줄 알겠지. 그 존목질하는 거 있어서. 형도 신부감 합격이라고 댓글 달았잖아. 나는 그랬는데 이제 내가 직접 꼬시진 않잖아. 그냥 이제 어그로성으로 그냥 이렇게 한번 한 거지. 나는 내 팬을 내가 직접 스스로 꼬셔본 적이 없어. 어, 그건 팩트야. 그래 나 내가 한 건 사실 방송적인 장치인 것이고 그런 거지. 아니 그리고 잠깐만. 아니 내 팬이지 뭐 내 팬이잖아. 내 소유물은 아니지만 나를 알고 나를 보기 위해서 들어온 사람들이잖아. 와 진짜 그거를 동일시하는 게 너무 역겨워 진짜. 왜 그래 오늘 나한테 어? 어, 나 이제 무서워 진짜. 어, 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내가 그럼 내가 내 팬이랑 사귀면 너네도 너네끼리 무슨 뭐 어? 그 저 뭐냐 어떤 종교는 그렇잖아. 무슨 뭐 단군교인가? 뭐 단군 믿는 그 교리를 믿는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결혼하고 막 자기들끼리 연애하고 그러잖아. 어? 거기서 막 결혼도 시켜주고 목사가 이런 거 해야 돼? 아니지. 내가 내 팬이랑 이제 사귄 부분이 있어서 어? 코트 형은 여자 팬이랑 사귀는데 나는 왜 안 돼? 바로 꼬셔줄게. 이질하지 말고. 뭔지 알지? 아 에바야 그걸 가지고 동일시함. 코트 형님 안녕하세요. 얘들한테 그걸 가지고 동일시하면 안 되지. 포악하고 뚱뚱한 김호진은. 그래 아무튼 이제 그 얘기 그만하고. 어 나 지쳐. 너네랑 또 싸우니까. 어. 알겠지? 아. 소유욕 뒤지는 게 아니야 이 개새끼들. 니네 일부러 그러는 거지 나 열받게 하려고. 어 가볍게 무시한다. 어 가볍게 무시할게. 진짜 어거지도 이런 개 어거지가 없네. 어 오늘 좀 다룰 소스들이 많은 것 같아. 그래 배구계에서 갑질 일어난 거 뭐 이런 갑질이 아니라 뭐 하극상 일어나고 뭐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로 얘기할 게 되게 많은데 머릿속이 오늘 사실 좀 오늘 복잡하네. 오늘 유튜브 때문에 아주 그냥 어 저 신경을 많이 써갖고 머리가 좀 아팠어. 어, 편집자들 데리고 얘기하느라 그리고 또 랄프한테 또 얘기하느라 아 오늘 너무나도 힘든 하루다. 그리고 또 뭐지 어 자 어제 방송 끝나면서부터 내가 지금까지의 얘기를 해줄게. 어제 방송 끝나고 다혜가 어제 게임하면서 욕을 많이 얻어먹었어. 그래가지고 다혜가 멘탈이 나가길래 앞으로 같이 게임을 할 때 채팅창을 보지 말라. 그러니까 랄프도 방송 끝나고 그러더라고. 다혜야 너 채팅창 안 보는 게 좋을 것 같다. 너가 방송에서 직접적으로 찐텐을 부리거나 화를 내는 건 아닌데 어 좀 표정이 딱 봐도 족같은 게 티가 난다. 어 기분 족같은 게 티가 난다. 그리고 매니저도 내가 이제 더 구해야 될 것 같다. 랄프야 나는 어제 약간 우리 토론의 장이었어. 어제 방송 끝나고 나서 랄프는 다혜한테 피드백을 주고 난 또 랄프한테 피드백했어. 어야 어제 우리 게임할 때 랄프야 뭐 방관리 너무 안 되던데 너 방관리 하고 있었던 거 맞아? 했어요 이랬는데 채팅창이 사실 나는 어제 관리가 잘 안 된 그런 느낌이었거든. 그러면 이제 매니저랑 채팅관리 매니저랑 BJ랑 여기 또 그 또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어. 그렇게 해버리고 또 랄프도 이제 다혜한테 그런 피드백 해주고 나도 이제 또 다혜가 걱정이 되고 그러는 와중에 또 저 뭐야 또 그런 또 피드백이 있더라고. 다혜가 이제 입사한 지 사실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추석이라고 아니 설날이라고 명절 때 아울렛 같은 데 가가지고 그 어머니 옷을 챙겨드리고 이렇게 하는 건 좀 너무 오바 아니냐 어 그런 얘기도 있고 막 그래가지고 그래 나 생각해봐도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어제 너무 맛있게 먹긴 했는데 어제 새벽에 채팅창이 개싸보바였어. 어, 맞아 어제 새벽에 게임 방송할 때 채팅창 좀 싸보바였고 어제 방송하고 나서 최군방을 이제 우연찮게 들어가는데 최군도 어저께 고통 뒤지게 받았더만
그 세키로라는 그 게임을 하면서 게임 못하니까 애들이 그냥 인간 이하의 인간 말종 같은 그런 어떤 인간 이하의 취급을 해버리고 개 취급을 해버리고 막 짐승 취급을 해버리니까 최근도 어제 막 멘탈이 많이 나간 것 같더라고. 막 자기가 막 하는 거에 회의감 들고 유쾌하게 하는 것도 사실 어느 정도 한계라는 게 있거든. 이제 그래가지고 좀뭐 그런 거좀 보고 또 최근한테 내가 어제 얘기했어. 야, 좀 조만간에 뭐 이렇게 대작 게임 같은 거 하나 나오고 그러면은 같이 우리 좀 현황 좀 하자. 왜냐면 최근도 나도 이제 종합 게임에 좀 관심이 좀 있고 하다 보니까 사실 난이 얘기를 먼저 미리 좀 최군한테 꺼내고 싶었었는데 괜히 최군이 막잘 되고 있을 때 내가 이런 얘기를 해버리면은 뭔가 좀잘 나가는 친구 막 이렇게 좀 빨아먹으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그나마 조금이나마 좀 폼이 오르거나 그러면 그때 최군한테 얘기를 해야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어제 가서 이제 좀 그런 얘기를 했었어. 그렇게 하니까는 최근도 좋다 그랬었고 나중에 뭐 아무튼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또 이제 그리고 방송 끝나고 나서 이제 서로 간에 좀 어떤 피드백을 했죠. 다혜나 랄프나 나나 그러고 나서 이제 채팅창 관리하는 좀 채팅방 관리자를 좀더 놓자 더 배치를 하자 그렇게 해가지고 좀 채팅창 관리하는 매니저를 좀 뽑아라 그렇게 하고 했는데 공지를 이제 올렸어. 그렇게 했더니 이제 거기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했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이제 여자 두 명을 뽑았대, 랄프가. 그래서 아주 잘했다고 내가 오늘 칭찬을 했어. 왜 그러냐 했더니 여자가 관리를 잘해. 여자가 관리를 확실하게 잘해. 내가 여자를 좋아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확실히 유도리가 있어. 여자들이 뭔가 그런 꼼꼼한 게 있거든. 섬세하기도 하고 감정적으로 일단 좀 약간 그게 있어. 공감 능력을 좀 발휘를 잘해. 그래서 이제 두 명을 뽑았다고 해가지고 랄프가 이제 뽑아놨는데 팬닉도 안 달고 있는 친구를 뽑았어. 형 오늘 잘생기셨어요. 유불리 있으셔요. 제가 바꿔달라고 했어요, 팬이니까. 근데 바꾸려고 하다가 잘못 저거 지우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24시간 낙 걸려서 내일 바꾼다고 하십니다, 팬닉 바꾸는 걸잘 못했어? 근데 그래. 아무튼 뭐 그렇고 그 닉네임 좀 적어서 줬어? 디코에? 한번 보자. 그래요. 이제 새로운 매니저들 얼굴 좀 보자. 지금 고정 매니저 총몇 명이니? BJ 분들 해가지고 다 포함하면은 BJ 빼야지. 빼면 다 이렇게 다람이 진짜 이쁘지 형. 율무랑 나랑 코만따기 그리고 AK47 이렇게 다섯 명이야? 그 지영이랑 율무랑 들어온 거네? 그중에 지영이는 닉네임 바꿨네? 정으로. 그래 정이. 그래 매니저 하이 반갑다. 여자애 두명 이렇게 들어왔는데 오늘부터 좀 방송을 너네가 얼마 자주 보니? 랄프야 그 엑셀로 뽑아놓은 거 한번 봐봐. 얘네 있나? 얘네 방송 본 시간 좀 한번 봐봐봐. 아프리카 통계 보는 게 있는데 그게 굉장히 디테일하대. 일주일 동안 통계 자료 속에서 가장 내 방송 시청 시간이 긴 사람을 엑셀 데이터로 이렇게 뽑을 수가 있고 또 가장 채팅 많이 친 사람을 엑셀 데이터로 뽑을 수가 있어. 이두명 들어가나 한번 보자.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형 파비 축하해. 아이고 고맙다 우리 구찌가. 구찌가 입벌구개를. 그래 구찌 오랜만이야. 어서 와. 파비 축하해줘서 고마워. 뭐 갓성은 얘기 뭐 그리고 뭐 여러분 나한테 물어보고 싶은 거 있으면 다 물어봐. 뭐 보성 얘기해야 될건 누가 얘기해야 될건다 물어봐. 어차피 내 방송 오프닝은 그런 거 하는 시간이니까. 이따가 다 물어봐. 물어볼 거 머릿속으로 기억해놔. 데이터 뽑아놨어? 엑셀 깔렸어? 저는 깔려있어요. 이거 근데 그 웹으로도 볼수 있어요. 웹으로 봐봐. 보고 나서 나한테 얘기 좀 해줘. 형 거기 틀어서 보실 게 아니라 제가 보고 말씀드려요. 뭐야 빨리 해주면 빨리 할수 있는 게 좋지? 오늘 영상 올린 걸로 랄프 나한테 또 뒤지게 욕 얻어 먹었어.
감이 있으면은 아싸를 그냥 카레 먹방이나 국수 먹방이나 이런 걸 올리면 되지. 왜 지금 한참 철 지나간 학원 갑질 사건 그거를 지금 코트의 시선으로 오늘의 이슈마냥 그 올려가지고 이슈를 올리는 것도 시간이 중요한 건데 개밥 쉰내 풀풀 나는 5일 전 소식을 갖다가 올리고 나면은 이게 조회수가 되겠냐 이런 거 가지고 뒤지기 욕을 얻어먹었어. 그랬더니 또 랄프가 또 내 탓을 하대. 형이 방송에서 재밌는 부분들이 있으면 놓치지 말라면서요. 또 말 대꾸를 해. 그래가지고 랄프랑 오난 두세 시간을 그냥 설전을 벌였네. 그래서 네가 감이 없다. 영상 하나하나마다 영상의 주제 하나하나마다 그때그때 다르다. 이건 사실 창작의 고통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한 어떤 그 내가 하나하나 너한테 일을 다 가르쳐줄 수는 없다. 세세하게. 그래서 하나하나 가르쳐줄 수는 없지만 너 나름대로 좀 효율적으로 일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가지고 이제 오늘 너무 얘기를 많이 했어 랄프랑. 그래가지고 결론적으로 뭐냐, 지금 일하는 편집자들이 그 일을 맡게 했어. 예를 들어서 2월 3일부터 2월 10일까지의 일주일간의 그 방송 데이터가 있잖아. 웬만한 편집자들아 너네 방송 봐라. 방송 보면서 그 어떤 한 주제 영상의 구도와 구성을 너네가 이제 스스로 해라. 랄프가 그걸 항상 잡아줬잖아. 초벌 편집을 항상 해줬잖아. 니네가 어떻게 해야 될지 가이드라인을 항상 만들어줬잖아. 그래서 이거를 너네가 이제는 그 동선을 랄프한테 맞추지 말고 너네 스스로 자발적으로 일을 해라. 그 일주일 동안의 시간을 주겠다. 그래가지고 랄프가 이제 일주일 동안 편집자 애들한테 프리젠테이션 싹 해주고 일들을 싹 다 인수인계를 해줄 거야. 그럼 이제 랄프는 이제 무슨 일을 하느냐, 풀영상 올리고 풀영상 썸네일 올리고 이제 아프리카 방송 뭐 합방하러 가거나 밖에 나가거나 야외 나갈 때 이렇게 운전해주고 그거랑 또 이렇게 뭐 방송에서 게임 같은 거 준비해달라고 하는 거에서 게임 준비해주고 방송 매니저가 됐어. 이제 유튜브 쪽에서 조금 손을 떼고 편집자들한테 하라고 주고 이제 네가 이제 좀 아프리카 좀 일을 좀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바뀌었어. 그렇게 하고 다혜도 이제 좀 랄프한테 인수인계 받아서 집안일은 지금 일단 굉장히 잘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하는데 내가 너무 오늘 좀 현타가 오더라 얘들아. 왜 현타가 오냐면 나만 너무 힘들고 나만 너무 바쁜 것 같고 나만 너무 고통받고 나만 너무 스트레스 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세상 억울하고 막 진짜 막 외롭고 오늘 진짜 막 눈물이 날 지경이었어 진짜로. 뭔가 너무 내가 힘들어. 막 좀 일에서 벗어나고 싶은 막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아니 다 노력은 하지. 다 노력은 하는데 잘 하기를 바라는데 다음날에 실수가 있고 뭐야 이래버리면 막 나로서도 현타가 와. 확실히 사람 다루는 게 너무 힘든 일 같아. 합의 탈출이 또 200개 너무 고맙다. 근데 또 이 와중에 또 나는 이제 최근에 팝이도 따고 여러분들 또 나 좋아해 주시고 하니까 나는 또 휴방하면 안 되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이럴 때도 쉬면은 또 민심도 날아가고 나한테 좋을 것도 없고 하니까 열심히 해야지. 그러니까 울고 싶어 솔직히 얘들아. 난 진짜 나 이 우울증 올 것 같아. 나 진짜 거짓말 아니라 뭐 별것도 아닌데 괜히 바쁜 것 같고 막 힘들고 그냥 막 속에 막 응어리가 지금 져 있어갖고 솔직히 너무 나 진짜 힘들어 진짜. 그래가지고 뭔가 좀 직원들도 내가 말하는 대로 좀 알아서 이렇게 자발적으로 좀 움직여주길 바랐는데 시키는 것만 하고 수동적으로 하고 이러니까 벌써 6개월 넘게 일했고 편집자들은. 그래가지고 나도 쓴소리하기 싫단 말이야. 나도 쓴소리하기 싫고 나도 그런데 나 너무 힘들더라고 오늘 자고 일어나갖고. 뭐 어찌됐건 각자 다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다들 달리는 한 팀이라면 자기야 왜 그리 칭얼거려. 그래서 나 진짜 나 눈물이 핑 돌더라고 오늘 너무 힘들어서. 그리고 또 그런 게 있으면 좋을 것 같아. 머리를 이식시키고 싶어. 이렇게 생각을 동기화한다 그래야 되나? 그렇게 하고 싶어 진짜로. 말로는 다 전달되지 않는 그런 것들이 있어. 그래서 너무 힘들었어 오늘. 너무 힘들었어. 미안하다 오늘 좀 헛소리 해가지고.
아무튼 그래서 갑자기 망상놀이 하는 거냐? 미안해. 그냥 놔두면 안 될 것 같아. 그냥 놔두면 자꾸 실수가 일어나. 그냥 놔두면 자꾸 실수가 일어나. 요즘 카페에다가 내가 썸네일 투표 계속 올리라 그러잖아. 그게 이제 그 랄프가 이제 좀 감을 찾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내가 이걸 시킨단 말이야. 이제 뭐 썸네일 평가 게시판 이렇게 있으면은 이날도 사실은 이제 욕을 많이 먹었으니까 최근에 랄프도 이제 스트레스 많이 쌓였었어. 이 세 개 썸네일 중에 다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겠지만 이 세 개의 썸네일 중에 랄프는 이걸 원픽으로 했어. 근데 나는 이거를 해놓은 거 보고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조회수가 안 나올 것 같아. 그래서 야 이거에 1번 그래가지고 이제 투표 게시판에다 해가지고 올리라 그랬더니 1번이 제일 많이 나왔어. 나도 1번을 뽑았고. 그러니까 이거를 좀 이용을 해라. 너가 이게 좀 선별하는 게 힘들고 구상하는 게 너무나도 힘들고 그러면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도 원래 이걸 했었는데 이거는 나도 뭔가 기계에서 못 봐주겠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걸로 부랴부랴 바꾼 거야. 오늘 올라간 썸네일도. 이런 과정에서 랄프가 나한테 좀 많이 혼나. 많이 혼나. 그런 거야.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하루가 좀 피곤하기 시작되는 거지. 서로 간에 힘들고. 그래서 아예 손 떼라 그랬어. 유튜브 관련해서는. 이게 다야. 어우 힘들다 진짜. 오늘 이제 영상 내용이나 썸네일은 뭐 그렇게 나쁘지 않았는데 한참 개밥 한참 지나간 이거 개밥 쉰내나는 그 이슈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서 약간 김새롬 씨 관련으로 그 영상 올리는 거랑 같은 꼴인 거지. 이슈라는 거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레카가 이제 그 어떤 사건 사고가 있거나 뭔가 이슈가 있어. 그럼 레카 고리를 걸어야 될 거 아니야 얘들아. 레카 고리를 걸어가지고 견인을 해야 되는데 그 고리를 걸어서 견인을 하는 게 가장 빨리 견인을 해야 되는 게 레카차의 어떤 숙명인 거야. 빨리 고리를 걸어서 끌고 와갖고 사람들한테 보여줘야지. 그래야 조회수를 먹는 거거든. 근데 좀 시간 많이 지나가지고 그런 게 좀 있었지.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피드백을 많이 해줬어. 그런 거야. 아무튼 뭐 이런저런 일 얘기를 좀 많이 했었고, 그리고 또 뭐 다이 같은 경우도 어제 게임 방송하는데 너무 채팅창 관리가 안 되더라고. 다이한테 무식한 년이 멍청한 년이 뭐 꼴뚜기 대가리니 뭐 이런 얘기 해버리니까 다이도 막 스트레스 받고 얘가 막 주눅 들고. 그런데 또 거기서 또 스트레스는 많이 받으니까 채팅창 때 멘탈 나가가지고 그거 좀 잡아주는 것도 좀 힘들었던 것 같고. 그래서 사실 채팅 매니저 구한 것도 사실 그렇게 된 거야. 그래서 채팅 매니저를 새로 구한 거야. 그래서 오늘 새로운 친구들은 팬닉을 이제 좀 달고 잘해줬으면 좋겠고. 지영이랑 율무지 두 명. 그래 우리 두 명 진짜 새로운 거 너무 환영하고.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아이고 우리 깨민영이가 입 벌국에 나이츄 나이츄 츄르. 고맙습니다. 본인이 하고 싶은 말 아닌가요? 아무튼 채팅을 심하게 의식해. 다혜가 얼굴이 어찌 생겼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 멘탈 나가고 막. 그래서 조금 이제 아무래도 사실 다혜가 방송을 했다고 할지라도 좀 전에 방송을 했었지만 사실 일반인이나 다름 없거든. 맞잖아. 일반인이나 다름이 없어. 그런 거지. 그랬던 거야.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앞으로 저 채팅 좀 많이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엑셀로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그 데이터를 뽑아갖고 가장 많은 채팅을 입력한 친구, 이런 친구들한테 구독권을 좀 줄게. 그러다 이제 팝이니까 뭐 한 달에 한 번씩 퀵뷰를 100장인가 준다고 하더라고. 좀 뿌릴게. 좀 뭔가 방송에 기여도가 되는 친구들. 돈이 없어도 좀 방송의 기여도가 좀 많은 친구들을 위해서 그런 것도 좀 주고 좀 그렇게 하고 싶어. 그리고 방송 오래 본 친구들.
그 방송 시청 시간 가장 많은 사람부터 해가지고 1위부터 100위까지 막 뽑아져 있고 그런 게 되더라고 엑셀로.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뽑아가지고 하려고 해. 우리 데벤스 퀵뷰 달라고. 아이고 고맙다. 나이츄 나이츄 퀵뷰 안 줄 거야. 이제 그냥 구독권 뿌릴 거야. 퀵뷰 좀 줘. 아따 무슨 퀵뷰 자판기야. 얘들아 퀵뷰 자판기야? 몇 개를 받아가? 이제 그만 줘라. 버릇 나빠지겠다. 아니 뭐 100개를 쏘면은 당연히 줘야 되는 그런 건 아닌데 내가 좋아서 주는 거지 그냥 요구할 권한은 없는 거 아니야? 요구는 하지마. 퀵뷰 떨어지고 그럼 괜히 손해보는 것 같아서 더 안 쏜단 말이야 나중에. 아 나도 100개나 쏴야겠다. 코트 형 그래도 방송 고생하는데 새벽에 이렇게 100개 내가 딱 이 시간에 쏴주면은 좋아하겠지? 자 코트 형 100개 받아라 하는데 죄송한데 퀵뷰가 없는데요? 아 씨발 퀵뷰 줄 때 퀵뷰 이 새끼 퀵뷰 충전될 때 그때 줘야겠다 100개를 이러면서 더 안 쏴. 뭔 말인지 알겠지? 더 씨발 좀 줘라 구독권을 주던가. 아 그냥 네가 사라 돌멩아. 네가 좀 사면 안 돼? 네가 좀 사라. 사서 좀 써. 와, 자꾸 이렇게 요구하는 게 많아. 의자 좀 치워라 랄프야. 퀵뷰 그거 음해나 된다고 쌍놈의 새끼가. 자 그리고 이제 너한테 한 말 아니야? 뭐? 아 데이터 이거 안 빠지는데 랄프야? XLS 파일인데? 나한테 엑셀이 안 깔렸는데 엑셀로 보내면 어떡해? 자, 뭐 아무튼 그렇고 뷰어를 깔 엑셀 뷰어를 깔아? 하는 거 싫어하시니까. 싫어. 안 깔어. 안 깔 거야. 싫어. 싫어. 엑셀과 거리가 먼 사람이야 나는. 맞아. 나 자격증 있어. 워드 프로세서 5급 자격증. 초등학생 때 땄어. 안저 개구쟁이 표정이 리응 사대기 마렵니다. 자 5급은 그냥 찢어버리라고? 야 그래도 내 인생이 업적인데 워드 프로세서 5급 자격증 내 인생 유일한 어떤 몇 되지 않는 상 중에 하나인데 에바잖아. 요즘은 3급도 없어졌어? 마당 아, 3급도 없어졌어? 아 진짜? 나 초등학교 때는 5급까지 있었는데 친구들아 있었어. 나 때는 있었어. 아무튼 그렇고 그 오늘 공지를 썼잖아. 뭐 이런 저기로 아 그리고 어제 나 이제 방송 끝나고 나서 또 오랜만에 스팸메일한 가봤더니 희박 새끼들이 또 어둠에 얘네들은 진짜 내가 진짜 고소를 해야 되나 진짜 지금 제 고민 중이야. 나한테 이렇게 그분 그냥 님 배때끼 보고 신체 등급 매긴 거 아닐까요? 재미 없어요. 예, 아우 재미가 없네요. 예, 재미 어디서 찾죠? 재미가 없어요. 재미 없네요. 예. 그러니까 내가 얼마 전에 빡쳐갖고 그 썼던 공지 알지? 주위 사람들 함부로 건들지 말라. 내용도 존나 역겨웠다. 근데 이 새끼가 내가 어제 방송에서 얘기한 내용을 봤나봐. 아 쪽지 원문 공개할게 그냥. 나는 이거 보고 진짜 좀 무서웠거든 솔직히. 나는 소름 돋았어. 여러분 어떻게 보시는지? 뭐, 처음 코트점이란 새끼가 읽어줄게. 꼭 읽어줬으면 좋겠어. 세상에 말이야 재밌는 일들이 참 많아. 너도 알다시피 전지현 늙어간다던가 김태희가 더 이상 드라마에 나오지 않는다는 것처럼 난 이래봬도 연극에 꽤나 잔뼈가 굵은데도 불구하고
늙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이 나이를 먹으면 난 참 슬퍼. 너도 마찬가지다 다혜야. 재밌는 이야기란 때론 전설이 되어 역사에 남지만 평생 흑역사로 뒤안길에 나뒹굴어져 있는 거지. 그렇게 아무런 능력과 세상 물정 없는 애들을 보면 네 또한 자연스레 역겨워서 토가 쏠리고 점점 피를 보게 된다니까. 그러니 궁금한 사람들이 많지만 적어도 사람들에게 피해는 끼치지 않아야 해. 너가 해야 할 일이야. 잘 생각해. 능력은 없고 세상 물정은 모른 채 떼쓰는 9살 아이가 있어. 어떻게 해야 할까? 버스에 탄 중국 아이처럼 머리채를 뜯고 접해버려야 하지 않을까? 참을성이 적은 사람은 이미 둔기로 내리쳐서 뇌수가 흘러 터졌을지도 모르겠어. 가끔 역겨운 사장님에게 한마디 할게. 사장님은 왜 능력이 없어 남에게 의존하여 사세요? 태어날 때부터 아무런 능력도 재능도 없이 그저 사회생활도 안 해보고 친구도 없이 돈 많은 남자 기다리다 평생 그렇게 한심하게 살 건가요? 질문에 답했던 사람은 사실 없어. 모두 능력 없어 우울해하다가 자살하더라고. 참 재밌는 이야기야. 누군가의 미래일 줄 모르고. 그러니까 이 새끼의 정신 상태가 상당히 무섭더라는 거야. 공포 컨텐츠인가?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이걸 얘기를 했더니 이 씨발 새끼가 나한테 그 또 썼더라고. 블랙 해제하지 마. 누가 해달래? 혼자 생생내고 있네. 일라라고 자빠졌네. 마지막은 씨발이 지가 가만히 안 있으면 어쩔 건데. 독지를 보아할 때 어망구가 짝수이 것으로 합리적인 추론이 나오. 네 업보야. 지가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해야 됨? 할 건데? 지는 지 좆대로 하면서 둔기로 머리통을 쳐벌라. 깝치지 마. 죽여버리기 전에. 그래서 나 이 새끼를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진짜 생각 중이야. 근데 이 새끼가 또 애매하게 애매하게 글을 썼어. 1대1로. 둔기로 내리쳐서 뇌수가 흘러 터졌을지도 모르겠다. 능력 없어 우울해하다 자살하더라. 누군가의 미래일 줄 모르고. 이러면서 약간 은유적으로 표현을 했단 말이지. 근데 이딴 걸 왜 나한테 안 보내고 다혜한테 보내냐 이 말이지. 그래서 저 쪽지 받고 이제 그 같은데 혹시 모르니 자료 모아 놓고 고소하자. 저 쪽지를 보고 나서 내가 약간 소름이 돋더라고. 진짜 요즘 보면 사람들 열등감이 그게 다른 것 같다. 왜 상관없는 다혜한테 그걸 해소하는 거지? 그니까 지 나름대로 어떤 조언이라고 생각했을려나? 지 나름대로 어떤 조언이라고 생각했을려나? 참. 아무튼 뭐 이랬어요.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좀 죽인다라고 말하는 건 공포 조성 아니냐? 왜 고소가 안 돼? 아 근데 또 법이라는 게 애매해. 공연성이 없어갖고 협박 쪽으로 이제 가려면은 광우병이 실제로 있는 병이었네. 디그크. 저거 아주 그냥 좀 저기를 해야 되거든. 랄프 이거 뭐 어떻게 열어야 돼? 고소 꼭 했으면 좋겠어. 아이디를 잘못 들어오신 것 같아요. 그 빨간 아이디. 네. 이걸로? 네, 빨간 거 들어간 거. 그럼 누르면 열려. 그래서 좀 머리가 아프네. 좀 머리가 아파. 야 근데 새로 뽑은 부금들이 하나같이 다 별로다. 무슨 개댄푸드에서 사이버 싸우는 그런 느낌 드는데? 일상은 일상 이런 거 없어야 되지. 그냥 사업으로 드시는 거고 일상은 원래 세상으로 드셔야 돼. 춤출 때 내가 방송에 춤추니? 혹시나 필요할 때. 일상은 아직 원래 하는 거 없어야 돼. 일을 좀 효율적으로 하세요. 네. 아니 그 위에 댄스라고 있잖아요. 어제 추를 24개 샀는데 벌써 6개 남았어. 얼려 먹으니까 개꿀맛이네. 아 그래? 많이 먹어라. 근데 그거 하나에 칼로리 50칼로리다.
자, 뭐 그렇고 다혜는 이제 내일 내려가요. 내일 집으로 이제 내려가는데 뭐 좀 아울렛 가서 뭐 이렇게 옷 부모님 옷 챙겨드리는 건 그거는 좀 내가 좀 사장이 좀 하기는 좀 애매한 좀 그런 그 좀 너무 좀 뭐랄까 좀 선을 넘는 그런 것 같아서 그래서 그냥 뭐 상품권 같은 걸로 좀 드리려고 그냥 좀 뭐 이런 때 뭐 떡값 같은 그런 느낌으로 뭐 그냥 그 정도 챙겨줘야지 내가 지금 얘 뭐 그런 것도 아닌데 너무 오버하는 것 같고 그래서 그래서 그냥 그 정도만 상품권 같은 거나 좀 챙겨주려고요. 예. 그런 저기가 왔어 쪽지가. 야 코트야 다혜가 뭐 그렇게까지 뭐 네가 이렇게 뭐 사귀는 사이도 아니고 그런데 조금 오버하는 게 아닌가 싶다. 물론 다혜가 복둥이는 맞는데 어쨌건 뭐 엄연히 직원과 저 고용주의 관계이니까 그 정도 해라. 이렇게 하고 왔더라. 근데 그 말이 맞아. 내가 뭐 돈 쓰는 게 뭐 아까워서 그런 게 아니라 상품권 정도 드리는 게 맞는 거지. 생각해보니까 내가 어제 너무 그 저 갈비찜에 너무 감동 먹어갖고 약간 오버했던 것 같아. 그래서 신세계 상품권 같은 걸로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예. 이제 그래서 이제 다혜 씨는 내일 내려가고 랄프는 안 내려가지 이번에. 왜 이렇게 우울해 또? 네? 피곤해? 아니야, 저 병원에. 그래서 저 랄프랑 이제 또 둘이 또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저 설 때는. 나는 사실 랄프가 안 가면 좋지. 랄프는 안 가는 게 내가 채찍만 때려서 그런다고? 그건 아니고. 당근도 자주 주십니다. 그래, 그러니까 나는 잘한 건 잘한다고 진짜 칭찬하고 못한 거나 뭐 좀 기대에 어긋나거나 뭐 이런 부분이 있으면은 좀 뭐라고 해. 근데 난 뒤끝은 없어. 뒤끝은 없어. 내가 랄프한테 너무 갈구고 랄프를 못 살게 굴고 랄프를 괴롭힌다. 이런 프레임은 여러분들이 없었으면 좋겠어. 만약에 진짜 그랬고 얘가 힘들었으면 진작 내 곁에서 떠났지. 그렇지 않아? 그리고 워낙 이제 매니저랑 내 사이는 가장 가까워야 돼. 어찌 보면 가족보다 더 가까워야 돼. 나 지금 가족이랑 그런 게 없잖아.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러니까는 너무 이거 가지고 뭐라고 안 했으면 좋겠고 나도 이제 방송에서 랄프를 막 진짜 완전 구박하고 진짜 애를 으악 죽이고 이거는 나한테도 좋지가 않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때. 그래서 그 모습은 내가 안 보여주고 싶어.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너무 또 이렇게 또 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이해가지? 그러니까 나는 방송도 신경 써야 되고 직원들도 신경 써야 되고 또 신경 쓸 것들이 자잘자잘하게 많이 있다 보니까 내가 오늘 좀 머리통이 터질 것 같더라고. 그래서 좀 오늘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았어요. 미안해요. 예, 네, 미안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새로운 그 채팅 매니저들은 그 반사회적인 애들 그런 애들을 좀 앞으로 중점적으로 좀 관리를 해주고 또 뭐 다이랑 게임할 때도 너무 막 악다구니 쓰는 그런 애들 좀 쳐내주고 그랬으면 좋겠어. 그리고 같이 웃으면서 즐기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안 보여줬으면 좋겠어. 알겠지? 자 그리고 저 뭐 통계 한번 보자. 랄프가 보내준 통계가 있는데 한번 보고 좀 시청력. 아이고 우리 또 무궁이가 100개 나이츄 나이츄 고맙습니다. 그지 어디서 굴러먹다 온 개뼉다구지? 약간 요런 느낌이 드는 채팅 있잖아. 이 새끼 뭐지? 누가 봐도 그냥 외부인 같아. 우리 방송 자주 보는 애도 아니고 그냥 이제 근데 이제 나 건빵이라고 굳이 나 얘기하진 않는데 누가 봐도 그냥 할 짓거리 없어갖고 우리 방송 겨드러운 그런 외부인 같은 느낌이 들어. 이제 그걸 이제 좋게 표현하면 유동이라 그러지. 근데 그 유동이 어찌 보면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내 방송이 별로 좋은 영향을 줄 것 같지가 않아. 왜냐면 그 유동도 유동 나름대로 성향이라는 게 있잖아. 음방을 안 하니까 시청자가 이러잖아. 이런 애들. 이런 애들을 좀 보내란 얘기야. 내 방송에 대한 이해도가 1도 없는데 겨우 들어와가지고 대도 않는 개소리 하고 있어.
아이 코트면 앞에 닉네임 노래하느니 붙었으니까 노래를 하셔야지 지금 이런 게 시청자가 뭐 이러는 거 아니에요? 에? 안 그래? 네. 노래 좀 하세요. 이런 비응신 같은 소리 하는 애들 그냥 답답하고 대꾸하기도 상종하기도 싫은 애들 이런 애들은 그냥 야무지게 보내 알겠지? 어 뭔지 알겠지? 그냥 난 이제 지쳐 지겨워 저런 애들 어 팬가에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아프리카 통계를 보니까 재밌는 것들이 좀 많더라고. 이렇게 싹 뜨더라. 어, 시청 시간 해가지고 얘 진짜 넘사야. 닉네임 IOP9211. 얘는 진짜 넘사야. 지금도 보고 있을라나? 어 봐봐 얘 있잖아. 얘 있잖아 지금. 넌 뭐 하는 애야? 너 나랑 얘기 좀 하자. IOP9211이라 너 매니저 줬어. 응? 너 누구냐? 너 CCTV야? IOP9211이라 매니저 줬어. 아니 대답도 안 하네 매니저 주니까. 진짜 많이 보는 애들은 채팅을 안 쳐. 진짜 보처럼 봐. 방송을 켜지면 딱 들어와가지고 한 말도 없이 보고. 얘가 지금 시청시간이 34시간 16분이야. 이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데이터지? 2월 3일부터 2월 9일까지 데이터. 이게 일주일에 대한 데이터인데 이게 말이 되냐고 얘들아. 얘 뭐하는 애일까? 어 아 방금 대답했어? 아 대답했어? 운영자 아니냐? 대답 안 한 것 같은데? 너 누구야? 너 누구야? 야 얘 팬 가입 돼 있냐? 어 나 부배야. 어라? 나도 부배인데? 내가 부배야. 이런 누구야? 너 누구야? IOP 9211 말 좀 해봐. 나 부배야. 나도 부배인데. 4년차 콧박이 100개 고맙다. 얘 봐봐봐 말 없어 지금. 이제 IOP 9211 좀 내가 봤을 때는 얘 팬 가입 안 돼 있지? 지금 저거 검색 중 돌아가고 있어. 아니 매니저 지금 돼 있어. 아이 봐봐 매니저 돼 있잖아. IOP 9211 검색 결과가 없는 거 보니까 아무래도 건빵이신 것 같습니다. 건빵이지? 네. 뭐하는 애일까? 녹화 중일라나? 너 가라. 강퇴했어. 왠 줄 알아? 그냥 괜히 불안해. 대방송 매일매일 녹화하는 애 같아. 콜렉터 무서워. 뭔가 무서워. 어. 그치 않아? 아니 팬가입도 안 돼 있고 방송을 이만큼 봤는데. 어. 자 그리고 일주일 통계 중에 2등이 이 사람이야. 또 흥. 너도 매니저 준다. 퀵뷰라도 넣어놔주라. 불쌍. 어 얘는 없어 지금. 다음. 어 얘 있다 3등. 26.11시간 봤던. 26시간 그리고 11분을 봤던 우리 친구. 조기 졸업자. 우리 친구. 일로 와봐. 임포스터 온. ASDAS. 너 말해봐. 오늘 졸업식 인원 티티키키키키. 저요. 어 그렇지. 너 누구야? 넌 누구야? 너 누구야? 말해봐. 아 강팬? 아 그래? 야
너 뭔 일해? 아니 뭔 일주일 동안 방송을 26시간을 봐? 대단하다 정말. 팬갑은? 얘한테 직접 물어볼게. 안 했냐? 와 씨발람이다 너. 너 진짜 씨발람이다. 야 이 씨발람아 개새끼야. 대학생이나 되고 그랬으면 새끼야. 방송 씨발 26시간 봤으면. 와 진짜. 와 진짜 씨. 아 이거 재밌네. 나 일주일에 한 번씩 해도 되지 얘들아 이거. 어? 시청료는 내야지 친구야. 콧박의 청문회 시작합니다. 아, 졸업이었네 이거. 아 졸업은 아니야. 어. 결론적으로 똥이 지금 2등. 31시간 봤던 이 친구는 팬가입 돼 있니? 와 1, 2, 3, 4 1, 2, 3등이 다 팬가입이 안 돼있어. 방송을 이마만큼 봤는데. 어? 야 이거 말이 되냐 얘들아? 와 가성비 상시용 키치에. 와 진짜 존나 현타온다. 자, 다음 4등 25시간. 2월 3일부터 2월 10일까지 25시간 봤던 우리 친구 오늘은 안 왔어. 도망간 걸 수도 있고. 오빠 5등 일로와. 채팅 잠깐 올릴게 얘들아. 넌 우기야. 자리 있어? 대답해봐. 어 너 뭐 하는 사람이야? 팬갑은? 곧 몇 개로 했건 상관없어. 어 일단은 팬가입 했다라는 거 자체가 너는 된 놈이야. 어 고맙다. 배운 놈이네. 야 이게 일주일 동안 방송 이렇게 오래 보는 친구들 있으면은. 아무튼 아 우리 콩투가 또 100개 고맙다. 3대부터 6년째 보고 있다. 사랑한다. 그래 저 랄프야 오빠 있잖아. 네. 쟤 그 구독권이 우리 있나? 구독권 없습니다. 그 퀵뷰 줘 퀵뷰. 네. 어 오빠는 내가 퀵뷰 줄게. 앞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제로콜라 하트 역대가 올렸어요. 제로콜라 개타세요. 어 그래? 지금 현재 플러스 친구로 문의가 하나 왔는데. 근데 어. 이거 했다고 구라쳐도 검사 못하잖아. 매니저 주면 매니저 보이니까. 어. 아이오피 9.21 강퇴 푸세요. 아이오피 9.21 강퇴 풀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떠먹었는데 지금. 아 아이오피 9.21 강퇴 풀라고? 네. 얘 강퇴 안 풀었어? 네 이제 바로 풀도록 하겠습니다. 풀어봐. 지금 시청시간 1등이 뭔가 할 말이 있나봐. 지금 녹화 돌려놓고 잠깐 자리 비우고 있다가 다시 딱 돌아오니까 어? 나 코트 방송에서 뭐 한 것도 없는데 왜 강퇴당했지? 나는 자객이라고 생각했는데? 뭐지? 왜 그렇게 된 거지? 일로와. 너 누구야? 일로와. 어 아 잠깐 얼릴게. 얼리고 얘기할게. 너 누구야? 말해봐. 팬값도 안 돼 있던데. 뭐? 건빵 대장? 아이구야. 건방이 그냥
하늘을 찌르시는구만. 저기 뭐 하는 사람이야? 솔직히 말해주세요. 팬값도 안 돼 있고 진짜 내가 봤을 때 우리가 일면식도 없는데 어떻게 34시간을 보지? 아, 여자친구랑 공유한다는 거지? 알뜰한 커플이네. 팬값은요? 앞으로도 영영? 안 하나요? 대답이 느리네. 네, 합격. 일단은 결혼 꼭 선생님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시청 시간 넘사인데 여자친구랑 같이 아이디 공유해서 쓴대. 그리고 내가 구독권 줄게. 구독권 우리 코파가. 고맙다. 어, 진짜 그 앞으로 주말에 이렇게 결산을 한 번씩 할게. 이해해도 이인한 건 빵은 좀 그렇습니다. 근데 방송을 진짜 이렇게 오래 보는데 말고 매체스로 소통하면 안 돼. 채팅창 올려 버리니까 나디져 버려. 어, 그러니까 알았어. 이제 안 올리려고. 자, 앞으로는 이렇게 시청 시간 좀 오래된 친구들은 좀 내가 솔직히 진짜 너네들한테 뭐 좀 해주고 싶어. 어? 보상해주고 싶어. 방송 오래 봐주는 게 어디야. 이 정도면 진짜 방송 내용 줄줄이 깨고 있을 정도야. 엄청 오래 보는 거잖아. 주면 인사이트 기자입니다. 그치? 어.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통계들을 좀 보고 좀 방송의 기여도나 공헌도가 좀 있는 친구들은 내가 그만큼 좀 대우를 좀 해주고 싶어. 어. 네. 15위 닉네임이 항자문이. 어, 미친놈이고 이 새끼는. 어, 이런 게 꼭 니네 눈에 들어오나 보다. 아무튼 뭐 그렇고. 야, 근데 나 좀 특이한 게 별로 잘 모르는 닉네임들이 많아. 별로 안 본 애들이 되게 많이 보네. 오래 보네. 켜놓고 딴짓을 하거나 이런 애들이 이제 많은 거지 어떻게 보면은. 어, 하여간에 우리 친구들 진짜로 팬가입들 좀 해줘. 어, 팬가입해서 뭐 손해보는 것도 아니고. 그래, 아무튼 말없이 오래 보는 시청자들인 걸로 간주할게. 켜잠민 애들이 되게 많나봐. 라디오처럼 듣고 있는 애들. 여기 자기 닉네임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이게 일주일 데이터예요. 2월 3일부터 2월 10일까지의 데이터. 자, 다음 데이터 볼게요. 아이고 우리 야미 고맙다. 너 없는 듯. 채팅 입력이 많은 시청자. 이건 이제 가장 말이 많은 친구들이야. 어, 말이 많은 친구들. 다이 때문에 어제 깼음. 파비운이라는 애가 지금 황자문이. 이 새끼, 이 새끼 미친놈이네 이거. 황자문이 이거. 어, 되게 좀 문제가 많은 놈 같다. 아무튼 우리 파비운 진짜 황자문이 저 새긴 뭐하는 새기노. 어, 2500회 채팅을 해줬어 우리 파비운이. 고맙다. 파비운이 있나 지금? 퀵뷰 줘라. 어,
채팅 안 올릴게. 우리 매체소로 얘기하자. 사비우님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아이고, 야 고맙다 코파야. 내가 구매 못했는데 네가 구매 대리로 해줘가지고 이렇게 구독권을 줬네. 고마워 고마워. 어. 그래, 야 매챗으로 와봐. 매챗으로. 어. 우리 파비우니 팬가입도 돼 있고 확실히 그래도 좀 매챗 할 줄 모르나 보다. 옆으로 넘기면 되는데 채팅창. 유튜브 재생 시간 1위 한다고 본다. 박선창이 고맙고 100개. 2600번이나 채팅 쳤는데 블랙이 안 됐다는 건 인성이 된 친구 같습니다. 그니까 너 책임도 안 당했네. 진짜 모범 콧박이다. 어. 넌 모범이야, 모범. 진짜로. 그래 그래. 아, 고맙다. 아, 얘는 진짜 상 줘야 될 것 같아. 아무튼 앞으로도 자주 보자. 그지, 충신이지. 세금도 잘 안 되고.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알아? 난 파비온을 처음 봤어. 닉네임을 최근에 바꾼 걸 수도 있겠네. 어, 닉네임 최근에 처음 바꿨을 수도 있겠다. 어. 그리고 우유. 좀 몇 명 있는데 이제서 보니까 좀 많이들 보이네. 많이들 봤던 닉네임들이 이제 슬슬 보이네. 확실히 채팅창에 자주 온 애들은 보여 눈에. 어, 아 그 콩이 얘도 그러고 뭐. 근데 황자문이 얘는 난 진짜 처음 보네. 이 새끼 한번 데려와 보자. 대화에 참여하고 있지 않대. 오늘은 쉬나봐. 아기 좋고 얘도 철구 팬인데. 철구 향해 얘도. 아무튼 그래요. 예. 네. 아무튼 고맙고 우리 그 콧박이들. 신하인 아기 좋구님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그래. 일주일에 한 번씩은 내가 이런 데이터를 해가지고 좀 퀵뷰라든지 이런 것도 좀 뿌릴게. 어, 고생 한 만큼 받아가는 걸 뭐라 그러지? 성과. 어, 성과. 성과 제도로. 고객님 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성과 제도로 저한테 도움되는 시청자분들한테 참 좀 되돌려 드릴게요. 이런 거 자그마한 걸로 아마. 구라견님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책임 많이 당한 애들? 근데 우리 방송은 책임 별로 의미가 없어. 바로 블랙 해버리잖아. 강퇴 횟수가 있어? 강태수라는 거는 운 좋게 살아남은 애들 아니야 어떻게 보면? 악질인 거죠. 강태수가 막 다섯 번이다. 그러면 5일 연속 강태라는 거 보니까 악질이죠. 5일 연속이라서. 네. 그래. 이건 보자. 강퇴 다섯 번 당했네. 입말. 얘 거의 다 블랙 당한 애들 아니야? 와, IOP가. 야, 나 이거 하길 잘했다. 통큰 팬가입으로 보상받네. 와. 일주일 동안 방송 34시간 진짜 거의 풀 텐션으로 봐줬다는, 풀로 봐줬다는 건데. 내 여자친구가 형이 축가 불러 주는 게 소원이래. 해 줄게. 너네 결혼하면은 내가 꼭 해 줄게. 알겠지? 이렇게 연이 쌓이는 거야. 야 얼마나 좋냐. 방송 그만큼 오래 보고 그랬으면 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겠어. 야 무조건 해줄게. 어. 이거 내가 해줄게. 알겠지? 그럼 서로 오고 가는 게 있어야 된다니까. 이게 정 아니야? 한국인의 정? 어. 좋아. 진짜로 해줄게. 내가 진짜 무조건 해줄게. 구라치지마. 나도 해줄 거야. 아이 코파도 해줘야지. 해줄게. 연락 나중에 꼭 해줘. 어. 아 우리 뚜루가 또 300개를 나이쭈 나이쭈.
고맙습니다. 이제 팬들이랑 좀 이렇게 그 벽이 있는데 그 벽을 허물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우리가 좀 단합을 하고 우리가 좀 이렇게 합심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뭔가 내가 힘든 일에 처했을 때 여러분들이 내팽겨쳐 놓고 저를 약간 좀 방관하더라고요. 그때 뭔가 내가 쓰레기가 돼가는 느낌이 들더라고. 예, 쓸모 없어지는 느낌.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내가 좀 챙겨드리고 서로 좀 챙겨줄 수 있는 그런 관계로 우리가 이제 예? 그거로 가야지. 수평 관계로 가야지. 수직 관계로 가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예. 뭔 말인지 알겠지? 포트 F 돌멩이님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저 그 건빵 친구들도 팬가입들 해라. 웬만한 팬가입하고 좀 자주 볼 수 있게 좀 이렇게 채팅도 저 쳐주고 그래야 우리가 일면식이 쌓이고 그런 거지. 여기서 만난 거 어떻게 보면 인연인데. 그래 서로 사이좋게 좀 지냅시다. 형님 근데 보라 다시 시작하면 삭발 또 하나요? 미안한데 삭발 할 일은 없어 친구야. 이제 삭발 안 해. 더 팬가입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장기 구독자들? 장기 구독자들은 몰라? 뭘 해줘야 될지 모르겠다. 소통 많이 해서 그런가 봐. 1년 9개월 한 사람도 있어? 복귀하고부터 지금까지 계속 구독하고 있는 사람들. 야무지네. 그래 그런 사람들도 나중에 한번 챙겨야지. 챙길 게 너무 많아버리면 또 챙기다가 하루가 가니까 이제 요 정도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 가시죠? 이렇게 가자. 자 그리고 이제 궁금한 사안들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카페 순찰도 가면서 주저리 그 시간 왔